안녕하세요. 지금 능력치가 전투력이요. 다 1000이 넘었습니다. 손오공이 1101이고 피콜로가 1026. 근데 기는 피콜로가 높아요. 근데 요 상태로 이제 1000 넘었으니까 한번 라데츠한테 한번 도전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예정도야 뭐 간단하게 잡을 수 있죠. 1100이니까 역시 와 세다. 아니 적 만났네. 아, 뭐, 요 정도야, 뭐, 간단하죠. 같이 만났네? 좀 떨어져 있었는데도 같이 싸우네요. 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었구나. 또 만났네요. 많이 세졌다, 진짜. 별로 안 되겠죠? 방어력도 올라갔겠지, 물론. 데미지 안 받았어요. 와. 오, 엄청 세졌네. 이제 이런 애들한테 데미지를 안 받네요. 필살기 쓰네. 이거는 좀 달겠다, 그래도. 8. 오, 이거 많이 달았어. 와. 필살기 많이 다네요. 과연, 맞았네? 3이나 달았어? 아, 제가 공격력이 Z라서 그런가 보다. 공격력이 높았네요. 만났다. 아, 세이브 할 걸. 아, 세이브를 안 했네. 세이브하고 시작할 걸. 이게요. 일단 싸워보자. 가메하메파. 오, 필살기 Z야. 강력 에너지기파 이거. 오. 114 죽을 뻔했네. 네? 오, 나도 세졌다. 46이나 달았다. 이 정도면 깰수 있겠죠? 11. 많이 다네. 손오공 에너지를 치료해야지 안 되겠네요. 꽉 찼어. 잠시만요. 고양이가 우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다시 한번 가미암의 판방도 피콜로. 오, 피했다. 와. 이번에 별로 안 달았네요. 7. 별로 안 달았네. 다시 한번 가메아메파 피콜로. 오, 많이 달았다 이번에. 많이 달았네. 37이면 많이 단 거지. 오, 피콜로. 와, 많이 다네. 57 달았어요. 세긴 세구나. 잠시만요. 고양이가 또 대본에 달래네요. 고양이 내보내고 왔어요. 자꾸 울어서. 자, 일단 카드로 피콜로를 또 치료해야죠. 아무도 죽이면 안 돼. 위험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 죽으면. 무천도사 뭐 있었죠. 가메아메파. 이번에 왠지 이길, 오! 쟤 필살기네 또. 24, 와, 씨. 방어력이 Z에요. Z라서 별로 안 다네. 이거 봐, 방어력이 Z니까 피해버리네, 그냥. 피콜로 공격은. 49. 그래도 꽤 많이 안 달았어요. 아, 피콜로 에너지를 또 치료를. 안전방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도? 피콜로 좀 곤란하니까. 아, 부르마 있었구나. 부르마 카드죠. 가메아메파. 피콜로. 제 방어력이 또 Z야? 이렇게 좋은 카드만 나와, 쟤는. 별로 안 달잖아, 저 Z라서. 그 필살기에다가. 오, 이거 위험하네, 이거. 80. 버텼어요. 1000 넘으니까 싸울만 하네요, 확실히. 1000 넘으니까 싸울만 해. 한번 또 그래도 또 치료를 해줘야죠. 미스터 포포 길을 좀 치료해주고. 이번엔 또 이제 무천도사 카드로 피콜로 치료해주고. 그럼 또 이제 싸울 수 있겠죠. 피콜로. 피콜로 너도 한번 써라. 이거 카드가 너무 안 좋아. 40 많이 다네요. 41입니다. 제 라데츠가 에너지가 250 정도로 알거든요. 이제 슬슬 쟤도 이제
많이 달았을 텐데 에너지가. 스카우터 한번 써야겠다. 안 되겠다. 궁금하네. 제 에너지 얼마나 남았나. 76밖에 안 남았어? 금방 깨겠네요. 이 정도면. 그쵸? 가메아메파 쏘고, 피콜로. 라데츠 힘들어하네. 얼굴 일그러졌어. 얼굴이 63 많이 달았다. 그래, 피콜로 한번 또 치료해줘야지. 카드가 없네.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써야지 뭐. 그래도 피콜로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피콜로는 이걸 쓸까? 어? 그걸 피했어. 그걸 피하면 어떡하냐. 어, 그 피콜로가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잘 때렸어. 63이나 달어? 와. 받았다. 별로 안 달았어요. 너무 약해. 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 와, 피콜로 잘 싸운다. 네. 자, 그럼 또 이제 카드로 피콜로 에너지 치료해주고. 미스터 포포 카드로 손오공의 기를 치료해주고요. 어? 피했어? 아, 잠시. 피하면 어떡하냐고. 89? 아, 다 피했어. 이거 뭐야. 다 피하면 어떡해. 그럼 설마 죽지 않겠지? 44. 7밖에 안 달어? 어, 왜 이렇게 약해? 8. 피콜로가 더 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피콜로 한번 또 치료해야겠어요. 너무 이거 에너지가. 아, 요번에 깨겠다. 3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잡았다. 오. 라데츠 이겼어요. 120 배틀 포인트를 줬어?
이럴 수가. 내가 이런 놈들한테 지다니.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든 게 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든 게 훨씬 더먼 우주에 있는 더욱더 강한 전사한테 다 통신이 전달되었다. 아, 다 보고가 되었나봐요, 지금 상황이. 1년. 앞으로 딱 1년이다. 이번에야말로 너희들이 이길 가능성은 0%야. 아주 잠시 동안의 기쁨이지만, 어차피 너희들은 벌레 같은 놈들에 지나지 않아. 오바니를 구해가지고 사실용 드래곤볼을 얻었대요. 그래서 드래곤볼이 3, 4, 6. 3개가 됐대. 근데 또 드래곤볼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때쯤 머나먼 우주. 나파? 에이, 라디츠 자식. 죽은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한 자식이로군.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죽었단 말이야?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구를 제2의 베지타 혹성으로 만들어야 돼. 지구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전멸시켜야지. 출발했나 봐요, 지구로. 자, 그럼 오랜만에 좀푹 잡을까? 1년 후를 기대해 보자고. 1년 걸려서 날아가야 되나 봐요. 엄청나게 무서운 적이 지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지구에서는 신이 지상에 내려왔다. 정말 잘 싸웠어. 하지만 1년 후에 오는 사이아인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손오공, 너를 개왕님에게 보내서 수행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어. 개왕님은 전 우주의 신의 정상에 계신 분이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선호공, 죽어야 돼. 죽어야지, 개왕님에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선호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신에게 갔다. 아, 이게 만화 스토리랑 조금 다르게 됐잖아요, 지금. 원래는 저 피콜로가 마강포살포로 싸서 라데체랑 손오공이랑 같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스토리대로 못 깼더니 손오공이 스스로 자살해서 가는 걸. 스토리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 세상 죽은 자의 영혼이 계속해서 염라대왕에 있는 곳으로 갔다. 이곳에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이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행을 좀 시키고 싶어요. 아무쪼록 염라대왕님, 이 녀석이 개왕님에게 갈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좋아.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개왕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일단 안내원을 부를 테니까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뱀의 길에서 떨어져도 나는 모른다. 아, 그 뱀의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선호공은 개왕님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 어? 뱀의 길이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뱀의 길을 따라서 무조건 달려가, 계속해서. 그러면 개왕님이 계신 곳으로 연결될 거야.
손오공의 길고 긴 수행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까? 지구의 운명은 손오공에게 달려있다. 그럴 때 지구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300년 전에 신에게 저항해서 저버리고 말았던 가릭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서 환생한 것이다. 가릭? 가릭은 또 누구야? 이번에야말로 신을 쓰러뜨리고 이 내가 바로 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드래곤볼이 필요해. 앞으로 세 개만 더 모으면 된다. 자, 그걸 찾아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가릭님. 가릭? 가릭 저거 마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가릭의 부하 3명이 모두 드래곤볼을 찾으러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 지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사이아인과 새로운 적군인 가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오공의 동료들이 카린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다. 바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Z전사들이었다. 아, 이게 Z전사야? 그래서 드래곤볼 Z인가 보구나. 피콜로, 소노반, 크리닝,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1년 후에 이 지구로 올 사이아인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모은 거야. 일단 죽은 손오공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지. 그래서 드래곤볼을 모아야 한다고. 남은 드래곤볼은 4개야. 하지만 그 드래곤볼을 우리처럼 똑같이 모으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있는 바로 가릭 녀석들, 가릭이지. 녀석에게 드래곤볼을 넘겨줘선 절대 안 돼. 레이더의 반응에 의하면 이 카링탑의 북쪽, 동쪽, 서쪽 세 방향에 드래곤볼이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두 명씩 팀을 짜가지고 각자 드래곤볼을 찾아보라고. 그럼 세 팀이 되겠네요, 여섯 명이니까. 누구와 누가 콤비를 맺을 거지? 북쪽, 동쪽, 서쪽. 일단 북쪽으로 갈 거 피콜로 하나 했네요. 피콜로가 세니까 좀 약한 애랑 보내야겠죠? 천진반이랑 야무치랑 보내고, 제일 약하네, 차오즈. 피콜로가 세니까요. 그리고 소노반이 세죠. 그 다음으로 소노반이랑 야무치랑, 그리고 크리닝이랑 천진반. 이렇게 하면 딱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죠. 자, 그럼 부탁해. 드디어 Z전사들은 드래곤볼 탐색 모험에 출발하기로 하였다. 드래곤볼을 모아서 손오공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자, 또다시 손오공은 계양님이 있는 곳에서 계양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1년 후에 사이아인이 다가온다. 가능한 한 빨리 수행을 해가지고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서둘러라, 손오공. 여기서부터 손오공인가 보죠? 일단, 그래도요, 라데츠 클리어 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